네, 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훈입니다. 오늘은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대한민국 명문 1위 학교로 뽑히는 서울대학생들은 과연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얼마나 아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뭐 무슨 공부하시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화공 공부예요. 몇 학년이시죠? 거의 졸업반이죠. 혹시 암호화폐,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많이 작년부터 많이 들어봤어요. 처음에 투자 쪽으로 알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게 워낙 확 붐이 일었으니까 뭔지 궁금해서 찾아본 것도 있었죠. 그러면 혹시 찾아보셨던 뭐 프로젝트라든지 기술들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유명한 것들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부터 일단 시작을 해가지고 뭐 리플이라든지 그 아이오타? IOTA인가? 그 걔랑 아니면은 요즘에 제일 최근에 본 거는 플루토라고 논문 공유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많이 봤어요. 혹시 그러면은 주변에 이제 학생분들 중에 그 기술이나 뭐 암호화폐 쪽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인가요? 솔직히 올해 초에는 진짜 사실 관심이 많았거든요. 올해 초에는. 근데 이제 올해 중 3, 4월 들어오면서는 조금 많이 가라앉았죠. 블록체인 기술이 뭐 무역, 의료, 투표 뭐 이런 여러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학생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이런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물 인터넷 쪽 내용, 그러니까 아이오타 쪽 내용을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얘네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봤는데 거기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논문 공유 쪽 얘기도 되게 전망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블록체인하고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 암호화폐거든요. 혹시 개인적으로 학생분께서 투자하시나요? 그 올해 초에 했다가 용돈벌이 정도만 하고 끝냈어요. 퀀텀 했었는데 26,000원에 샀다가 8만 됐다가 지금 얼마? 지금 한 13,000원 됐나? 네. 진짜 한 3,40 정도 용돈벌이. 수익률로 따지면 근데 60%쯤 되죠. 아, 이게 뭐 또 애들이 텔레그램방이 있다길래 거기 들어가 있던 친구가 네네. 갑자기 야 이거 무조건 사라 해가지고 샀는데 돼가지고 이게 그만큼 오르니까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그 정도 번 다음에 딱 뺐어요. 네, 바쁘실 텐데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briefly? I'm Azuki from Japan and the University of Tokyo exchange student for half a year. Mm-hmm. So the topic of today is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Bitcoin, Ethereum, Ripple. Are you aware of any of the cryptocurrencies like Bitcoin? Do you know any of that? Yes, I don't have many interest in that, so I haven't owned that. Do you have any friends who have invested in it? Yes, I have. Did they make a lot of money? Oh, some did so and some didn't succeed in it. Do you know what blockchain technology is? Not so much, I think. Well,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We wanted somebody who could... I was wondering if you have any knowledge when it comes to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but thank you for your time. Yes, thank you. 네,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산업인력개발학 전공하고 있는 임준호라고 합니다. 혹시 암호화폐나 가상화폐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네, 뭐 워낙 이슈가 많이 됐던 부분이니까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투자라든지 뭐 이렇게 접근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한때 잠깐 소액으로 그냥 투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한번 이제 이용을 해봤던 적이 있죠. 암호화폐랑 가상화폐를 뒷받쳐주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컴퓨터 기술이거든요. 네. 그 기술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제 사기 전에 블록체인 자체를 좀 알아보려고 해가지고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흔히 설명이 되는 이제 뭐 은행 대신에 이제 중앙 기구가 없고 이제 각각의 모든 고객들 이제 회원들이 이제 각자의 장부를 가지고 뭐 운영하는 거다라는 기본적인 설명들은 읽었는데 결국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는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연관성이라든지 그래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나온 거지 약간 그런 것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인터넷으로만 찾아보다 보니까. 아, 네.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기계과 전공이에요. 혹시 암호화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예, 몇 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암호화폐라는 개념과 그 개념을 뒷받침해주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인데 혹시 학생분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 아시나요? 네, 옛날에 그 암호화폐라든지 여러 곳에서 쓰인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찾아본 적은 있어요. 블록체인이 이제 많은 분야를 바꿀 수 있다. 기술적으로 뭐 제3자의 개입을 빼내서
지금 있는 인프라를 많이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분께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기에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인 분야가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될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해킹이 어렵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니까 개인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상황들을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Could you guys give a brief introduction about what you guys study in? Well, I'm studying in East Asia Studies. Mm-hmm. So majoring in Korean, minoring in Chinese, and then specializing in like diplomacy. 한국말 잘 하세요? 아니요, 한국말 잘 못해요. 아직. So I'm an exchange student from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and I'm a linguistics major with a Korean minor. So the topic of today is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Do you guys know what cryptocurrency, Bitcoin, Ethereum, Ripple? You guys know any of that? I know Bitcoin, but like I don't know what heard about it. Yeah. But we can't really explain it. Do you guys have any friends who have invested and made a lot of money or lost a lot of money? I feel like I have an uncle who like talked about it before, but I don't know if he actually like put any money into it. But this was like a couple years ago that like we had this whole discussion. But yeah. So the underlying technology behind cryptocurrency is blockchain. Do you guys ever heard of it or do you guys know it? What is that? Well,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Yeah. Sorry if we haven't been useful. thank you. Okay, thank you. So, can you tell us what you guys are studying right now? I'm doing global studies in modern language. And well, here I'm studying Korean and history. Any meaningful Korean sentences you can like tell us? So I can read more than I can speak. So no. And I'm majoring in biological science. Yeah. So topic of today is cryptocurrency. Bitcoin, Ethereum, Ripple, Bitcoin Cash. Have you ever heard of any of those? Yeah. I think I've heard of Bitcoin. Yeah. Do you have any friends who have invested in it, you know, earned a lot of money, lost a lot of money? So the underlying technology behind cryptocurrency is blockchain. So have you ever guys heard of blockchain technology? No. I've never heard of it, so I can't really say. I don't think so. I mean, the most that I know really about cryptocurrency is that there are ATMs where you can take it out. There's a lot of countries that are finally acknowledging cryptocurrency. Like, I've seen a few in Korea. There was a Bitcoin ATM. I was really surprised. Really? Yeah, I was one of the stations. I was like, oh, shit. But, that's as far as I know about it. There are a lot of countries that don't want to acknowledge that it's a currency, but a lot of people are switching from doing that whole hide my money in a foreign bank thing to I'm going to invest in Bitcoin, or there's like six other types or something like so that. So what's your take? If cryptocurrency like Bitcoin becomes something you can buy, you know, a cup of coffee with, would you use it? If I got a little bit more informed about it, I mean, right now I know that one Bitcoin, we just kind of looked it up, is worth like, what was it? Seven million won. Yeah. Mm-hmm. Just one. That's like a lot. So, yeah. How do you buy a cup of coffee with one right, Bitcoin? Right, and that, if it's 7 million won, then it's like a little bit more in USD, yeah. So just imagine. Yeah. Well, thank you guys so much for your time. Thank you. 네, 지금 현재 시간이 한 5시 좀 넘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서울대학교로 돌아다니면서 한 100명, 200명 정도를 이제 좀 만나서 인터뷰를 부탁드린 것 같아요. 근데 카메라 앞에 서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다 보니까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좀 생각 공유해 주신 분들 일단 너무 먼저 감사드리고요. 현장 인터뷰 나온 게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생소하고 막 어려웠는데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